안녕하세요. 맥키네 제투자클럽입니다. HLB는 수급상으로 외국인 쪽에서 31억, 기관 쪽에서 15억 양매수가 일단 프로그램 매수에와 더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항서제약도 이제 장중 상승폭을 좀 늘려서 5%로 일단 7월 이제 마지막 거래가 마쳤죠. 자, 주가는 오늘 HLB는 종가상으로 8,800원, 시간에 1% 추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먼저 살펴버리면 제가 몸통이 있는 거래를 실은 양봉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지금 몸통이 좀 있고 거래량을 실려는 양봉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99%면 이제 몸통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일단 양봉은 나왔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여전히 100만 주 언더로 조금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주가의 위치에 신뢰도를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이제 상승의 신뢰, 그 다음에 지지할 때도 이제 지지의 신뢰, 하락할 때도 이제 막 거래량이 많다라고 하면 매도가 좀 강하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래가 조금 작으면서, 거래가 작으면서는 보통 이제 캔들 자체도 몸통 자체가 짧아지는, 그리고 위아래 꼬리 정도만 있으면서 이제 행보를 할때 나타나는 흐름인데, 7월 달에 이제 7월 3일 그 장전에 나왔던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어떤 부분들이 CRL의 불확실성을 상당폭 이제 해소하는 어떤 부분이었죠. 항서제약이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추가로 이제 카파 리스판서 이후에 별도로 이제 뭐 제출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포스트 액션 레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결국 리서브미션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 급등으로 98,000원까지 45,000원에서는 거의 이제 뭐100% 이상으로 두달 가량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리서브미션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가정에서 리서브 일정이 이제 8월이냐 9월이냐 10월이냐 그래서 8월에 어떤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예, 결국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외신 보도에 의하면 항서제약이 이제 10월 1일 국경절 전에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결국 파이널 OS 값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머크라든지 이런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라든지 뭐 이런 기타 후발 주자들의 그 견제까지 더해서 상업화 관련되는 빅피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한 1개월 정도 더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9월 정도에 리서브미션 하는 부분들을 IR에서도 자료에서 좀 밝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면서 7월 초 이후에 거의 한 3주 정도는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7월 달을 마무리하는 달이고 주봉이냐 월봉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이제 음봉이었으면 4주 연속으로 이제 주봉상으로 음봉이 나타나는 건데 일단은 양봉으로 일단 마쳤다는 게 이제 주봉상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7월 22일에 이제 이때 이제 주봉에서 시가 라인이 82,000원이거든요. 결국 이제 82,000원이라는 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승 흐름의 눌림목. 그 다음에 주봉상에서 이제 82,000원대가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이제 구간으로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밑으로 흘러내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자리가 7만원이 이제 그 부근의 피보나치 추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까지 내려가게 되면 시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소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이번 주에는 양봉의 모습으로 이 82,000원, 84,000원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월봉상으로 좀 나와야 되고요. 월봉상에서도 결국 이제 7월 달에 이제 98,100원의 윗꼬리를 최대한 좀 줄여놓고 마무리를 해야 이 이제 5월 달에 나왔던 이 장대 음봉 관련되는 부분 이걸 이제 압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봉이나 일봉이 압도를 해야 되겠죠. 주봉상에서는 10만 원대, 이번에 이제 한 9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대 부근에 이제 이 흐름들이 먼저 이제 주봉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돌파 시도들을
리서브미션 전에 하느냐, 리서브미션 이후에 하느냐. 보통 이제 리서브미션 외에는 추세적인 반등 흐름들이 대부분 FDA 관련되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해외에서도 리서브미션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대부분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많이 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82,000원, 84,000원 여기에서 지지받아 가지고 올라갔으면 가장 뭐 좋았겠습니다만, 거의 지금 한 2주 가까이 기간을 소비하면서 가격대도 7만 원 중반까지, 살짝 이제 피보나치 7만 원대와 82,000원 사이에 지금 박스권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량이 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만족스러운 거래량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양봉이 일단 형성이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31억 매수,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15억 매수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에도 장중에 이제 이 매도가 갔던 부분이 오후에는 매수세로 전환이 이 부분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현물 쪽의 수급 창구로 조금 보시게 되면, 삼성은 계속 일단 매수로 있었고, 공매도 쪽인 신한한국이 매수로 소폭 전환이 되었고요. 모건스탠리 공매도 해외발 여기가 일단 매수로 들어오면서 기간 외국인 뭐 이렇게 양매수 흐름이 나왔다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좀 39,000원 주면 나쁘진 않죠. 그래서 81,700원, 결국 제가 82,000원에 붙이는 흐름을 일단 월말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21 이평선 가격 자체가 84,000원이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 자체가 이 9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8만 원대 중반 정도만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이 견조한 흐름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수반하든지 아니면 그 윗단에 올려놓고 흐름을 계속 이제 만들어 가야 이 리서브미션 기대감이 뭐 9월이라고 하면 8월 언제든지 이제 이 부분들을 나올 수 있게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일단은 차트상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10조대를 이탈시키지 않고 10조 중반대까지 이제 올려놨던 부분들이, 이것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투신이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좀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바이오주 전반주에서.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는 이제 어제 매도에서 매수로 유지해주면서 전체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일단 매수 흐름을 유지해줬다는 게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이 이제 장중에 3%였는데 오후에 좀더 힘을 내면서 5% 넘게 일단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거래를 동반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올리면서 월봉상으로도 윗꼬리가 아니라 이제 6월 달에 연봉 시가를 회복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8월 달에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는 어떤 흐름의 모습을 만들었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항서제약이 이번 아스코 45일 정도 남았던 부분에서 홈페이지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이번에도 항서제약이 총 34개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뭐 구두 발표와 이 포스트 세션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기 이제 포스트 세션 관련되는 부분이 캄네르주막과 아파트민 리보센에 관련되는 부분, 발표가 총 이제 구두 발표가 하나 있고 대부분은 이제 포스트 세션 발표 있죠. 그래서 그 카레스 310 관련되는 부분은 여섯 번째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지요. 카레스 310 관련되어서 네 번째, 여기 이제 포스터 세션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관련해서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소라페닉과 비교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안티바디, 요거는 이제 뭐 항체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뭐 캄네르주막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비교를 하는 뭐 요런 어떤 이제 포스터 세션 발표가
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뭐 공매도 쪽에서는 6,015주 정도가 나왔고,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29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93만 주. 계속 일단 매도가, 예, 7월 3, 4, 5일 이후에는 나오면서 250만 주대에서 거의 이제 뭐, 한 40만 주 가까이 지금 매도세가 꾸준히 나왔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차 거래는 오늘 이제 체결보다 상한이 좀더 많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런 게좀 특징적인데요. 아무튼 이제 그 HLB가 주도하는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이 월봉상에서도 이제 그 윗꼬리를 다시 극복하는 어떤 모습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주봉상의 이 저항대인 82,000원대, 그 다음 85,000원대, 95,000원, 요다 이제 저항대로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82,000원, 85,000원, 뭐 9만원대, 이 흐름들을, 예, 8월 달 들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돌려세우는 흐름들의 수급들을 좀 기대하는, 예, 7월 마지막 거래의 캔들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